하려던 말씀입니다. 죄송합니다. 타이밍. 네. 2회까지 제가 들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막 하고 있으니까 붙은 거 섞어서 이지 뭐 사랑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영화 같은 거 같은데.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좀 코믹한 연출이 그쵸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뭐 시끄러우니까 네. 아나 치질 걸렸어 뭐라고? 나 치질 걸렸어 뭐라고? 나 치질 걸렸다고! 제가 이렇게 조용해서 네. 제가 왜 이런 예시를 들었나 모르겠죠. 저것도 예시 안 걸렸습니다. 네. 제가 배변인지 보실래요? 네. 안 걸렸습니다. 없어요. 사실 있어요. 네, 비밀입니다. 네. 여러분 네. 저에 대한 그 미스테리로 남겨주시면. 오늘 뭐 괜찮았을까요? 네. 아 오늘 그래서 이제 공연으로 치면 이제 4교시 정도 이제 마지막 마지막 부분 아니고 마지막 덩어리가 된 것 같은 뭐라고 야자? 아 야자 수업까지 하자고요. 지금 4교시라고 제가 했는데 네. 초등학교 점심시간 뭐 개인적으로 이런 서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꿈이 서점 직원이었기 때문인데요. 비록 직원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점이란 공간을 점유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고 해서 약간의 목적 달성을 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. 네, 여러분들의 꿈은 뭐였나요? 네, 더 이상 그만. 네, 네,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. 네. 특별히 소개할 만 없는 특이할 만한 멘트가 없는 곡인데 네. 다음 곡은 그 2집 플루크 앨범에 수록된 김정호의 그 무드가 있는 곡, 네. 무디한 곡. 아, 좀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.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 썼다 이러시는지 순간 정색이네. 좋아요. 미안합니다. 아무튼 네 그 분위기 있는 곡, 네 주룩주룩 주르륵 들려드렸습니다.